지금의 숙제. 그럼 저는 뭐만 하냐면, 지원하는 특징입니다. 이건 구성하는 특징인데, 평점을 주는 기능을 만들었어요. 1점에서 5점까지 점수를 주고 있어서, 제가 글 올라오면 점수를 바로 줘버립니다. 이렇게. 칭찬 한마디. 진짜 잘했다. 냉방 뭔지 아세요? 내용 없다. 이겁니다. 진짜 잘했어. 내용은 없다. 여기 상호나 정말 아름답고, 이게 사이버 칭찬법입니다. 반드시 내가 숙제 올렸어. 3월 12일 날 올렸습니다. 그럼 다음날, 늦어도 다음날 또 들어와 보거든요, 애가. 그런데 아무 반응도 없고 점수도 없으면 실망. 근데 상호나 정말 아름답구나. 딱 한 줄만 쓰시면 되거든요. 그 안에 뭐 이제 정말 잘했어. 그 이 한마디에 애들은 감동을 받거든요. 사이버 공간에 칭찬 한마디. 그리고 저는 이제 인터넷 시대의 교사의 역할. 교단에서 내려오세요. 한마디로 역할. 선생님은 모든 걸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주도적 학습. 자기 스스로 갈 수 있는 애들 나에게 꺾지 마세요. 교단에서 내려오세요. 그게 저의 인터넷 시대의 교사 역할입니다. 거의 뭐 답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집에 인터넷이 안 되는 애들도 있고, 컴퓨터가 안 되는 애들도 있고, 하나의 편차가 문제였는데, 이런 식의 숙제를 애들에게 처음부터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애가 아무리 좋아요. 이거 굉장히 좋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 바깥에 나와 있는데요. 낱말 퍼즐을 만들어봐도 좋고, 자기 범위에서, 자기 그 양 두 쪽 중에서 낱말 찾기를 해와도 좋고, 퍼즐을 해와도 좋고, 아니면 이것처럼, 요즘 또 만화가 되려는 것도 있죠. 그래서, 직접 네가 만들어봐. 가능하면, 스캔을 해서 올리고, 왜 ICT 수업이니까 스캔해서 올리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에요. 요즘 많이 들었거든요. 저 바깥에 있는 게 답 10점짜리입니다. 그림 사전을 보시면 꼭 발가락으로 그린 것도 제게 못 그린 것도 있죠.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도 10점입니다. 단 언제? 3월 25일까지 낸 작품은 10점이에요. 다. 그리고 3월 26일이 날 낸 거는 그때부터 2점씩 감점합니다. 2점, 8점, 6점 이렇게. 기준이 너무 명확하죠. 그런데 어느 선생님, 그럼 이렇게 잘 그린 것도 10점이고 어떻게 발가락으로 그린 것도 10점이고. 그런데 이 미술 숙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저를 보시면 나름대로 애썼습니다. 단어 공부하려고 나름대로 애썼는데 뭐 제가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집에 스캐너가 있는 아이가 있어서 봉사활동을 제가 주고 애에게 올려가 이렇게 내려오네요. 김경원이라는 학생이 스캔을 해서 이렇게 그림 사전을 올립니다. 저는 이렇게 올렸거든요. 네, 그럼 잠깐 보실까요? 자, 이걸 클릭하면 이렇게 원래 크게 해서 올리도록 합니다. 이것도 역시 수업 잘 보세요. 1번 단 무엇일까요? 에이컨 주시. 2번 단. 2번 단 뭘까요? 토어. 한번 더? 히트! 예. 3개씩 드리도록 했죠? 네, 내립니다. 뒤집죠? 아, 쓰지.
너무 길게 혁명적인 걸 아니겠어요? 천억으로 안 되니까 저희가 강하게 여기 또 가장자리다 엣지다 이건 뭐냐 네? 아 참 바뀌었다 아 이제 선생님들이 더 잘하시네 네 이 정도 해도 10점 정말 이해되죠? 이건 보랑권에 보랑 잘하는 애가 산행 녀석들을 봐야 선생님들이 기절출판할 텐데 산행 녀석들 걸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그래도 스캐너 갖고 있는 애들이 하나하나 명시 되거든요. 걔한테 올려놓으시라고 대화죠. 남자 이름 분인주 김기성 변명석 변명석 이것도 10점 짜리다. 네. 10점이 이렇게 내면 한숨 나오지. 그러면 이 미술 시간이 아니고 만화 시간이 아니고 또 이렇게 뭐야 애들이 못 그린 그림에도 감동하고 컨텐츠 그리고 이게 이른바 이제 영어교육학에서 말하는 스틱 피규어 격려주는 이야 자기가 너 이거 스틱 피규어야 이거 표정 관리도 안 돼요 예 네, 보시죠 뭐 뭐예요? 셀프가 이건 뭘까요? 이거 잘 아시네 네 텔레폰 뭘까요? 이게 뭐야? 네? 빵! 예 대단합니다 못 그렸다고 무시하시면 안 돼요. 네, 얘도 나름, 네, 보시지. 뭐예요, 이거? 승리입니다. 이거는, 뭐야? 유비 시작하면서 와이어가 TV 축구하기. 네? 아, 뉴주얼리. 천재학생이에요. 이걸로 어떻게 유지할 지가 생각나요? 저는 제가 가르쳐도 모르는구만. 이렇게 해서 그냥. 이건 뭔가 후드웨어고 네,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수업하려면, 적어도 이거 한 동안, 한 15분, 10분 동안은 조용히 해라는 말을 안 합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단어 숙제가 필요해서 여태까지 단어에 애들의 문제에 맞는 과제를 내는 거 그러면 수업을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때까지 수업 준비는 누가 합니까? 애들이 그리고 또 그만 애들한테 이거 가지고 또 수능평가하죠 책에다 써라 들고 나와라 점수 수능평가 이게 이제 요거 내는 거는 저희 학교에서 처음으로 ICT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써봤습니다. ICT 평가 이렇게 해서 시험을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천교육장에서 ICT를 10% 쓰려고 했는데 수업시간에 그럼 10% 그렇게 가르쳤으면 평가도 10%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논리적인 종합성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ICT 10% 10점을 줬습니다. 애들에게 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이거 10점 주는 것이 어떠냐? 너무 많이 주는 것 같냐? 조금 주는 것 같냐? 90%의 학생들이 적절한 점수라고 이것을 낸 아이들조차 이거 옛날에는 무척 신경 쓴 겁니다. 우리 보기엔 가짜일지 몰라도 이 속에 아이디어가 중요한 거니까 너 상당 너 진짜 단호하게 있겠다. 네, 없애! 이미지에 상당한 반응이. 네, 이런 식으로 수업을. 네, 또,
그리고를 김정은이라는 아이가, 이 김정은이라는 선생님이 그린 거거든요. 봉사활동 3시간짜리입니다, 이게. 봉사활동이면 뭐 3시간 하고, 스탠딩에서 파일 첨부만 하거든요. 수업시간에. 네. 자, 그럼 삼족이 이해가 전부 되시죠? 사운드 딕셔너리는 다음에 기회에 도착하고요. 오쪽 재밌는 이런 선생님들 당연히 수업에서 힘내는 부분이. 왜냐면 사운드 딕셔너리는 아주, 저도 이번엔 안 했어요. 당황스러울까봐 사운드 딕셔너리 안 했는데, 실은 그림사전보다 그림사전하고 사운드 딕셔너리 사전 숙제를 내면 사운드 딕셔너리가 훨씬 더 빨리 들어오고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 과정은 조금 복잡한데, 사운드 딕셔너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답이 하나뿐이기 때문에 사운드 딕셔너리가 1인 겁니다. F2를 누르면 아래 한 글에서 F2를 쳐놓고 따닥 누르면 F2를 듣고서 F2를 쓴